다음 주 수거 시간에 나머지 독서 지문하고 나머지 문학 지문들을 호로록 끝내고 나면 이제 육목평은 정리가 된 거고, 그 지식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마저 하던 일들을 해나가자고, 작품들의 아는 범위를 늘려나가는 작업들을 해줍시다. 자, 이번에 볼 녀석은 현대시 파트죠. 22번부터 23번까지 현대시. 자, 총 두 작품 선정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산상의 노래, 두 번째는 나무의 수사. 다 산상의 노래, 그리고 나무의 수사. 자, 일단은 이 녀석들은 문화 파트는 우리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부터 봤었잖아. 오케이? 그러면서 선택지들을 살짝 살펴보면서, 아, 내가 지금부터 이런 글을 읽게 되겠군, 이런 걸 예측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우리는 이 녀석을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제목만 보면 알 수 있어야 돼. 그치? 산상의 수사, 뭐예요? 이거 수특 연계. 라는 거 확인했고, 이거는 비연계. 라는 거 확인해서, 그럼 비연계에서 보기가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될 거야. 그치? 자, 어쨌든 제목 알고, 특히 가작품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바로 시간 싸움이 되는 거라니까? 알잖아.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라면 나한테는. 그냥 바로 선택지 들어가서 맞는지 확인.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리고 나는 어때? 보기로 보면 되잖아. 가자. 1번. 가와나에 대한 특징이야.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그대로 계절의 변화, 시각적 이미지, 명명과 단정, 인격화된 사물, 도치. 됐냐? 많이 보던 그 문제죠? 표현상 특징 문제를 예상대로 나오고 확인해 주시고. 자, 그리고 참고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가래 해결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지? 23번. 이게 문제야. 이게 오답률 8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 가작품을, 이거 AB가 가작품의 첫 번째 연과 마지막 연. 그리고 참고로 이거 배운 사람은 기억날걸? 변형된 수미상관, 뭐가 바뀌었는지 체크, 차이점이니까 문제 출제 요소가 돼버린 그 문제라는 거 느끼면서, 이 문제야말로 연계의 힘을 적나라하게,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문제라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어. 마지막 세 번째, 24번은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하래.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먼저 읽고 나를 접근해주는 게 맞겠지.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풀까요? 당연히 나를 읽기 전에 가부터 해결을 버리고 가 치우고 나서 보면 되는 거잖아. 자, 선생님 선생님 한번 해볼까? 자, 산상은 노래 나왔어. 그냥 살짝 눈으로만 보자고. 이거 1년에서 이거 무슨 상황이었는지 기억나냐? 뭐뭐가 기억나냐? 이런 작품들을 딱 보자마자, 아, 이 작품은 그때 일제강점기 얘기하셨어. 그치? 그 못 박힌 듯 홀로 긴 밤을 울고 있다고 부정적 상황이라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게 뭐라고? 일제강점기. 너무나 표준적인 작품이라고 했었지? 그런데 그 다음 연에 아침이 됐다고 했고, 시들은 사느라, 이거 기억나? 이 시들은 핏줄, 사느란 가슴이라고 하는 건 무생명적 느낌이 강하다. 근데 여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종소리가 울려고 있잖아. 어? 울다, 종소리, 청과천 신상을 주로 해서, 그치? 어떤 활력의 징후가 보이는 장면을 보여줬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래서 3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하늘이 보였잖아.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었지? 샛별아, 숨어라, 이거 기억나? 이거 해석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샛별 보고 숨으라고 하는 이유는, 괜찮아, 끝났어, 이제 떨지 않고 있어도 돼, 그런 말이었잖아. 이걸 보고 부정적인 이미지 떠올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었지. 그러면서 트위는 이마, 햇살, 꿈, 보이지? 부정적 상황이 극복되고 긍정적 상황이 왔음. 그런 상태에서 메마른 입술에 뭐가 됐지? 피가 돌기 시작하잖아. 생명력을 얻었어. 그 과정에 왜 피가 나왔을까? 청각적 이미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겠지. 다 알잖아. 그런 다음에 노래 부르고 있대요. 왠지 청각적 이미지 불러일으키고, 또 향기로운 쌀입술을 사양하라, 이것도 수많은랑 똑같이 주의하라는 해석시 기억나죠? 굳이 그런 거에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 이제 괜찮아, 이제 괜찮아, 얘들아 괜찮아, 졌어, 너무 그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고 했었어.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내린다고 했었잖아. 맨 처음에는 어떻게 고목에 못 박힌 듯 울었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옷자락을 날리며 맑은 바람 속에서 노래하고 있단 말이야. 뭐 상황이 바뀐 거야. 그러면 A에서 상황은 일제 강점이라면, 그럼 여기서 무엇을 기다리면서 노래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그럼 이때 무엇은 뭘까? 더 좋아하는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그때 꽃덤불이라는 시를 예로 들어서 얘기해드리지 않았느냐? 광복이 됐다고 그냥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저기 우후죽순,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싸우고, 그때 이집트 얘기도 했던 거 기억나는데, 카다피 정부 무너지고 나서. 나는 왜 이걸 한거 같은데? 아무튼 간에 나중에 뒤져보면 안 나오겠지 뭐. 아무튼 광복 후에 혼란기의 극복, 이런 단어를 선생님 써드렸을 거야. 됐지? 자, 그걸 토로록 했다 치고 오른쪽 갑니다. 근데 가만 체크하자.
가는 계절의 변화에 아니야 땡. 2번 가는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연의 위대함. 아니잖아 이게 무슨 자연의 위대함이야. 3번 가는 명령의 어조를 통해서 대상의 행동을 유도하고. 어 알잖아 수문아 그치? 3번은 일단 오케이 대기. 4번 인격화된 사물을 청소를 할 때. 자 천천히 따져. 그냥 의인법이 있는지 찾는 문제가 아니야 이면서. 지금 분명히 샛별한테 숨으라고 말했잖아. 의인법은 있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전달했어? 걔 들으라고 나의 소망을 전달한 거야? 천천히 따져봐야 돼. 아니지. 샛별을 보고 숨으라고 한 이유는 이제 좋은 세상이 열렸으니 더 이상 그렇게 두려움을 떨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고 소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안정화됐음을 와라기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지. 됐죠? 오케이. 4번도 아니야. 5번. 가관하는 도치된 표현을 활용해서 도치법이 있어. 어 도치법 있죠. 왜냐면 처음 년과 마지막 년에서 쓰이는 표현법 자체가 도치법이니까. 근데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이지 아닌 거 아니잖아요. 이제 극복의 의지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좋을까? 아 근데 얘들아 미안. 극복 의지가 맞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 왜냐면은 광복 후에 혼란을 또 극복해야 될 상황은 맞으니까. 그럼 5번은 애매하니까 냅두고. 그럼 이제 우리는 아니지. 답은 3번 아니면 5번이야. 그럼 나중에 나를 보고 정리하면 돼. 됐죠? 자. 이 3번 가보자. 이건 완벽하게 답이 나와야만 해. 오케이? A에서 1번이다. 높으니 높은 산마루 에서 화자를 울게 한 문제. 이게 뭐지?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혼란기야. B에 여기 높으니 높은 산마루 에서의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다. 맞잖아. 여기서 기다리는 대상은 뭔데? 대상이 뭔데? 다시 몇 번이었죠? 23번 나와봐. 지금 1번 선택지를 요소별로 치유별로 대치시켜보면 쉽단 말이야. 어쨌든 수능 출제 요소는 대치니까. 자, A에서의 문제는 뭘 말한다고요? 일제 강점기는 B 여기 높은 산마루에서 기다림의 대상을 번역하자고. 이게 뭐죠? 광복 후 혼란이 극복된 화려하다는 소리도 그렇고 조화로운 평화로운 세상. 오케이 평화. 그러면 A는 B가 아니다 라고 말했으니까 맞잖아. 그치? 근데 놀랍게도 이 문제의 선택률이 1번이 24%였다는 것. 그냥 해석이 똑바로 안 돼있던 거지. 그냥 부정적인 거 같은 말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곤란해. 2번 A에서의 못 박힌 듯한 자세는 과거의 고통이고 문자를 날리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야. 맞지? 서로 움직임의 이미지에서도 대립이 있었지? 3번 긴 밤의 부정적 상황은 아침 이후 맑은 바람과 함께 새로운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다. 맞죠? 4번 A의 무엇이 B의 무엇으로 이행하는 과정 또 찾아야 돼. 자 이번엔 4번이야. A의 무엇은 뭘 말하는 거였니? A의 무엇? 내가 기다리고 있던 거 일제강점기에 기다리고 있던 거 광복이잖아. 그치? 기다림이 B의 무엇은 뭔데? 광복 후 찾아온 진정한 평화. 그치? 이렇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날에 떨던 샛별, 날개를 떨고 있던, 그치? 샛별 그리고 향기로운 쌀이순. 근데 이 두 개는 뭐라고요? 과거의 어떤 부정적인 것에 위협받던 모습,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했던 그 현장들, 그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잖아. 원래는 요새 필요했었는데 지금 더 이상 불필요해진 것들이야. 근데 요새 뭐라고 했어?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꿔놨니? 지향점으로 기대한대요. 답 숨기려고 용쓰시는 거 보이나요? 지향점이 무슨 뜻인데? 바라는 거야. 소망하는 거야. 아니 불필요한 것이 소망하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정답은 그러니까 4번이지. 그 평화가 불필요하다는 거야? 아니 들어! 아, 죄송할 건 아니야. 선생님 맥락을 들으라고? 광복 후에 평화가 왔으면 더 이상 두려움은 필요 없다고. 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두려움 같은 것들이야. 두려움 그리고 뭐 생존 본능 뭐 이런 것들이야. 더 이상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고 말한 거야. 근데 이거를 지향한다고 말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죠. 됐습니까? 마지막 5번 A의 간구는 회복의 기원, 메마른 입술은 생명력의 회복이 위해 소망, 노래. 됐지? 그래서 입술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다시 한번 느끼세요. 어쨌든 연계를 열심히 파으면 이런 문제가 너무 쉽고 빠르게 해결될 것이다. 그래서 하는 거야. 자 그리고 24번은 보기를 빠르게 보고 가자.
나무의 수상학 1의 과제는 도심 속 가로수를 관찰하고 도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대. 주제를 다 알려주고 있잖아. 도심의 나무를 관찰한대. 그리고 그 화자는 이 관찰을 통해서 그 결과 도시의 생태를 뭐한 거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거지. 어, 도시를 비판하는 시예요. 됐어? 계속. 도시의 가로수는 나무의 푸름이나 아름다운 꽃조차도 도구적 가치 이런 평가되지. 보통 우리가 푸르다, 꽃 이러면 아름다운 자연이라고 생각해. 근데 이것도 이거 그냥 조성된 거야. 맞잖아. 우리가 가득 인정을 만들어 놓잖아. 화자는 삭막한 도시 환경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꽃을 피우는 모습을 나무의 반어법으로 인식한다. 아 이게 이 말이구나. 수사학이 무슨 뜻이야? 수사학? 수사법이라는 건 뭔가를 꾸미는 방법이라는 뜻이야. 그냥 나의 마음이 평온해라는 말을 하지 않고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수사법입니다. 수사학이고요. 즉 수사학이라는 게 뭐가 있는 거야? 단어법을 만든 거야. 비꼬는 거네. 비꼬는 거니까 비판과 풍자의 시로구나. 그치? 이상하시고. 도시에 제대로 뿌리박지도 못하면서도 도시 환경에 적응하면서 꽃을 피우는 나무에서 치욕을 읽어낸 거지. 이것은 도시 이주민인 화자가 나무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는 이유기도 해. 이 화자는 나무와 동질감을 느낀대요. 왜요? 전부 다 이주민인 거야. 원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니까. 나무는 원래 자연에 있었어. 근데 도시에 갖다 박아놓으면서 인위적으로 꽃을 피워내고 있는 거지. 우리들도 도시라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뿌리박고 살지 못하고 뭔가 겉도는 듯한 느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 라는 것을 비판하는 시래요. 알려주고 시작했네요. 읽자. 꽃이 피었다.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헷갈라죠. 시인들은 다릅니다. 유전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죠? 야 어떻게 이런 말을 쓰냐? 뭐지? 꽃이 핀 거를 도시가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거래요. 지금 이 문장을 읽자마자 이 북이 장황한 설명이 한 방에 이해되지 않습니까? 나만 그래? 다들 이해됐길 바랍니다. 이 도시 이주민이 된 데부터 속마음을 고지고대로 드러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나도 깨닫게 되었지만 오케이? 진짜 세상은 위험해요. 속마음을 고지고대로 밝히는 순박한 사람은 이용을 당하고 팽당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모두가 착하지 않기 때문이야. 내가 속마음을 말한다고 해서 항상 실패할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근데 실패할 확률이 존재하는 거지, 살아있자! 악착같이 들뜬 뿌리라도 내리자! 라고 하는 속마음을 감추는 대신 오케이 이해됐어? 내 속마음은 뭐야? 살아남고 싶어. 근데 그 속마음을 어떻게 하는 법? 비트는 법을 익히기로 한 서른 년 이후부터. 됐지? 속마음을 비튼다 뭐예요? 반어잖아. 맨날 우리 선생님 아저씨들 뭐냐 어르신들 아우 죽겠어 못 살겠어 이제 안 다 못 살아요. 아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남아. 알겠지? 그런 거야. 속마음을 비트는 거죠. 안 남으면 장사를 왜 해. 아무튼 그래서 나무는 나의 스승이 됐대. 그가 견딜 수 없는 거, 그 누구예요? 나무죠. 나무가 견딜 수 없는 거는 뭐냐면 꽃향기에 따라서 나비어머리 붕붕거리고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벌레들이 변화 없이 아삭아삭 뜯어먹는 거래. 자, 해석이 조금 필요하다. 근데 나무가 괴로운 게 있대요. 꽃과 나비와 벌이 있고 벌레들이 이파리를 뜯어먹는 건 뭐야? 자연적인 거잖아. 즉, 내가 꽃을 피우는 건 반어야, 얘들아. 나는 죽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걸 꽃을 피움으로 보여준 거잖아. 근데 오히려 그 꽃 피우는 걸 통해서 나비가 오고 벌이 오고 벌레가 오고 있잖아. 오히려 생명이 이어지고 있지. 말이 안 되잖아.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오케이? 여러분! 전 세상에서 가장 못 가르치는 강사예요! 라고 비꼬았는데 막 사람들이 우두두두 몰라서 와 진짜 저런 진솔한 강사가 어딨어? 막 오는 거야. 그런 느낌인 거잖아. 나 그만 오라고 하고 싶었던 건데. 그치? 아무튼 간에. 그래서 도로변의 시끄러운 가로등 곁에서 허구한 날 신경증과 불면증이 시달리며 피어나는 곳. 그럼 봐봐, 이건 동일시가 맞지? 나무의 현장은 현재 상황이면서 동시에 누구의 상황이기도 한 거야? 화자의 상황이기도 한 거지. 시끄럽고 저기서 멸공의 해프라에 목숨을 걸고 있고 막 그런 거잖아. 괴로운 상황이야. 그래서 그런데도 꽃은 피어. 세상은 참 아름답지 않나 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참을 수 없다. 나무는 알고 보면 치욕으로 푸다. 마지막에 임팩트까지 기가 막히죠. 치욕 때문에 푸는 거예요. 아이씨 멋지다 진짜. 부럽다. 이런 재능은 진짜 부럽지 않냐.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자. 자 마저 알아봅시다. 먼저 1번부터 마저 확인하자. 자 지금 아까 3번이랑 4번 잠깐만 아니지 2번이랑 3번을 내두기로 했었지. 자 2번 볼게요. 나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자연에 대한 두려움 아닌 거 알지? 답은 자연스럽게 3번 확정됐지? 나는 단정적 진술을 활용해서 뭐예요? 뭐뭐다 치욕으로 푸다 가르친 것이다. 단정했잖아. 확실하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뭐예요? 도시에 대한 비판의식. 됐죠? 24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이제 선택지만 보면 되는 거잖아. 가자. 자, 들뜬 뿌리는 동질감. 맞나? 2번, 나무와 도시의 적응관계, 내성이 생긴 이파리를 보여주는 거 맞지? 3번, 시끄러운 가로등, 삭막한 도시. 맞고요. 4번, 신경증과 불면증, 고통. 맞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정답률 92짜리 문제예요. 5번, 치욕으로 푸르다라는 말은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 에이, 나무는 환경에 억지로 적응당해버린 거야. 내가 의도한 게 아니고. 꽃을 피우게 만들어버렸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나무를 재다가 또 하나 더. 나무에 대한 비판이니, 이게? 나무를 통해서, 지금 보기에서 뭐랬어? 나무와 화자를 동시함으로써 도시를 비판한다고 했는데, 선택지에서는 나무를 비판한다고 말했으니까, 솔직히 이거는 심지어 작품을 몰라도 풀겠네. 심지어 작품을 안 봐도 풀게 생겼는데? 너무 하긴 하나. 그럼 역으로 생각해. 우리가 풀게 될 수능은 이거보다 어렵겠지. 꼬겠지, 어디선가. 근데 이런 유형을 낼 거야 라는 건 확실히 선언한 거랑 마찬가지다. 됐죠? 아이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까지 해서 질문을 다 마무리하고, 자, 다음 주도 역시 수능, 융목평 시험지를 들고 오시면서, 플러스 습득도 좀 챙겨놓으실 것. 근데 어떻게 될지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보장은 못하겠네. 뭐, 어쨌든,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복습 작업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거 되게 중요한 얘기 많았습니다. 천천히 복귀하세요, 집에서. 자, 고생하셨고, 들어가시죠.